사람들 현재 그 강화복구 크리티컬 강화 스페셜 코치 특성 성장 그 다음에 에이전트 마일리지 RT의 확률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난 12일에는 강화 확률을 공개했죠. 여러분들 근데 하도 저희가 이제 그 언제 공개하냐 언제 공개하냐 언제 공개하냐 해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. 강화 실패 이후 복구 확률 강화 진행 시 강화 대상 선수와 동일 선수를 소모하지 않는 경우 동일 선수를 소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강화 실패했을 경우 강화 대상 선수 복구되는 확률입니다. 강화 선수는 게이지 100% 확률 여부 상관없이 강화 실패 복구 안내드린 점 아래 확률대로 진행이 됩니다. 이거로 지금 자료를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갑자기 오늘 나오냐고 왜? 갑자기 강화 실패 이후 복구 강화 진행 시 강화 대상 선수와 동일 선수 소모하지 않는 경우 복구 확률 서준자리 3자리의 반올림감 결과입니다. 실제 시도 성분수 풀게이지 강화 기준입니다. 1강은 안 터지죠. 1강에서 2강 가는 거랑 2강에서 3강 가는 무조건 1강이 복구된 무조건 1강 복구 그러니까 2강에서 1강 갈 때는 무조건 1강이 복구된다는 거죠 여러분들. 1 넣어버리면 그리고 요거는 1강이 될 확률이 65% 2강이 될 확률이 35% 복구 확률 그 다음에 다시 1강이 될 확률이 55% 2강이 될 확률이 45% 그리고 복구는 바라지 않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5번에서 6강 갈 때 1강이 될 확률이 35% 2강이 될 확률이 40% 3강이 될 확률이 25% 이런 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지 맞지? 맞지 맞지 우린 붙는 거가 중요하지 갑자기 요런 확률이 좀 나오네 여러분들 근데 올리긴 해야 돼 맞아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확률이 공개가 되지 S강으로 복구될 확률 실제 데이터 이게 원래 확률이고 이게 실제 데이터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 실제로 이렇게 근데 복구는 솔직히 근데 할 때마다 솔직히 1복이 많이 돼가지고 1복 아니 2복 많이 되지 않나? 맞잖아 여러분들 국합 7강 대량이 20%네 이런 확률이 거의 근데 이런 확률표 봐도 모르겠다 나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거 횟수네 횟수 복구되면 횟수네 횟수네 확률표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때 강화 확률은 그리 따다다 됐는데 이건 살짝 확률 이해가 안 되네 강화 진행 시 동일 선수를 소모한 경우 10의 경우 강화 선수 복구되는 확률 근데 이런 건 말고 우리가 강화 붙는 게 더 좋잖아 솔직히 크리가 진짜 궁금하죠 맞죠? 크리티컬 1회 4강 5강 이상 선수 강화 시 발동되지 않습니다 크리티컬 강화 시도 동일 선수를 소모했는데 여부 기준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강화 확률 부스터는 무관합니다 크리티컬 확률이 공개 발동이 안 된다고? 이건 알지 누가 몰라 이거는 당연히 동일 선수 안 넣으면 당연히 크리티컬 발동이 안 되지 이건 누가 몰라 이거를 동일 선수가 넣어야지만 크리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크리티컬 실제 확률 이 정도 높다고? 아니 원래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들? 높은 건가 이거? 4퍼? 에? 아
5% 정도 되면 좀 높은 건가? 응카크리 봐보자, 응카크리. 아, 와, 진짜 안 드네. 아니, 그 응카크리 진짜 안 드는 거라는데, 4-4 넣는데, 4-4 넣어도 크리티컬 뜰 확률 1%, 1%. 그니까 4-4 넣으면 크리티컬 뜰 확률이 1%고, 4-4 넣으면 크리티컬 뜰 확률이 0.7%고, 4-2 넣으면 크리티컬 뜰 확률이 0.5%예요. 아니, 저거는 누가 몰라요, 탱고요. 동희 선수 당연히 안 넣으면 안 되죠. 동희 선수 넣어야지만 크리티컬이 되죠. 그니까 예를 들어 LH 레반이면 LH 레반을 넣어야지만 크리티컬 되죠. LH 레반 아니면 라이브 넣으면 크리티컬 안 떠요. 난 몰랐다고? 그거는 탱고는 피할 것인데, 그거. 자, 그래서 보면 확실히 4에 넣는 것보다 4-4 넣는 게 크리티컬 잘 뜬다.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1%면 은카크리 기대하면 안 돼. 내가 저번에 금카크리티컬 뜨는 거 기대했는데 이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안 뜬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이건 이 정도면 안 뜬다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맞죠, 여러분들? 코치 확률 크리티컬은 기대하지 말고. 자, 에이전트 보상. 요거 몇 개 열었는데, 에이전트. 21. 아이콘 스페셜 당자. 아이콘 뜰 확률이? 아니, 2.5%면, 그 주지 마, 안 준다는 거잖아. 2.5%면 거의 금카 시카 확률이, 시카 확률, 여러분들. 아니, 시카 확률, 우리가 지금까지 에이전트 많이 했는데, 이거 이 정도면, 시카가 2%, 2%. 이거는 진짜 프리미엄 얘 내려보자. 야, 데일리네, 여러분들. 0.5%, 0.5%. 아니, 데일리에서 아이콘 뜨는 분들 0.5%인데? 와. 야, 라이트 봐볼까, 여러분들? 라이트, 이거 스페셜 말고 라이트 봐보자. 내가 맨날 이거를 아이콘! 아이콘! 콘! 이러면 됐다고? 1.5%인데? 에라이 시카보다 안 되는 확률인데, 이거? 프리미엄이 2%네. 시카. 여러분, 프리미엄 아이콘 에이전 돌려서 뜨면 시카 붙은 거예요, 여러분들. 예. 2%. 그니까, 75바퀴 돌려도 안 뜰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. 이 정도 확률이면. 애트는 제가 1바 못 걸었어요. 3바. 늦었어. 와, 이거 진짜. 자, 포인트 그려볼까? 포인트 그려상자? 이거 말고. 이거 오퍼 아니에요, 이거는? 어? 야, 이거 포인트 상자 잘 뜨네. 근데 이거는 많이 교환 못 합니다. 이거는 뭐 75밖에 돌리지 못하고. 잘 뜬 거죠? 2.5%보다는 2.5%가 올라가는데 저 돈 들면 9%. 9%가 아니라. 진짜 너무하다, 진짜. 근데 말리지 마볼까? 그렇게 여러분들 확률이 검증 나왔네. 에이전트도 포함해서 기대하지 마세요. 에이전트 절대 돌리지 마세요. 그리고 크리티컬도 기대하지 마세요. 네, 절대.